엑소옥티입니다. 토카라 열도에서 수십 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그 해에는 반드시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토카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지금 일본의 토카라 열도에서 4월 9일 저녁 11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유감 지진과 무감 지진 확그 합쳐서 600번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4월 17일 하루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도카라에서요. 그 4월 16일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고 그게 이제 끝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때 4월 16일까지 유감 지진이 230회, 무감 지진까지 합쳐가지고 600번 정도였는데 4월 17일에 없었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지금 18일 19일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발 지진들은 이 여진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진은 강진이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이 딱 터졌다. 그 이후에 어떤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하죠. 작은 지진들. 그거는 여진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뭐 후쿠시마 앞바다에 2월 13일 날뭐 7.3이라든지 뭐 3월 20일 날 미야기현 해역에서의 7.2 이런 것들을 일본 기상청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일본 기상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발 지진은 이렇게 어떠한 큰 파장의 변화나 큰 어떤 그 지진의 규모의 변동 없이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미세 지진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도카라가 딱그 군발 지진인데요.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 도카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죠. 근데 저는 그 지역을 최근에 이 4월 9일 저녁 11시 30분 이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지역을 바로 이곳 이 구마모토 큐슈의 구마모토로 전 보고 있는 겁니다. 2016년 1월 30일 날 캄차카 반도 러시아의 페트로파브로스크 캄차스키에서 7.0이 나고서 그 2016년 몇달 뒤에 4월 14일 구마모토에서 14일하고 16일 7.0, 7.2 계속 강진이 났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 4월 16일 역시 7.8. 저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마모토에서의 대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물론 일본 현재 이 미야기현에서의 그 강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물론 미야기현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러냐 바누아투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11년도 2월 22일 날 뉴질랜드 6.1, 보름 뒤에 또 미야기현 7.3,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나서 또 미야기현 2021년도 올해 또 미야기현의 5.8, 나서 또 1개월 후에 7점대. 2013년도에도 역시 미야기현의 그런 5.8, 뭐5.9 다음에 2개월 뒤에 또 7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미야기현의 그 상황 봤을 때 혼슈에서 대지진이 날것 같은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그 전에 저는 이 큐슈의 구마모토에서 먼저 지진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지금 나가노현 북부에서 15차 지진이 4월 19일 저녁 9시 27분경에 규모 2.0 규모로 해서 10km,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15차 지진인데 이 역시 군발 지진입니다. 따라서 오늘 4월 19일 이 도카라에서 오후 2시 25분에 규모 3.5의 군발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녁 9시 27분경에 나가노현 북부에서 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토
교토 대학교와 츠쿠바 대학교에서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큐슈의 이 구마모토의 대지진은 이 도쿠가라의 군발 600번이 넘는 군발 지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혼슈의 이 대지진은 나가노의 군발 지진에 의해서 우리가 대지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구마모토에서 먼저 대지진이 발생을 1차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혼슈에서 또한번 대지진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2021년의 대지진에 대한 예상 포캐스팅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제가 얘기하는 포캐스팅은 저 개인적인 그냥 어피니언, 제 의견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기상청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관이 없고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 프라이빗 어피니언일 뿐이에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구마모토에서 큰 대지진이 먼저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슈일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구마모토의 대지진은 스와노 세지마라든지 그 어디죠? 저가그저 사쿠라지마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의 폭발과 함께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산화황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화산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류쿠해구 이 오키나와 트라프 쪽으로 또 폭발하면서 이 슈퍼 지진 해일이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강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규모가 크지 않은 지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규모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말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군발 지진을 의미를 안둘 수가 없는 겁니다. 군발 지진은 의미를 둬야 됩니다. 도카라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나가노의 군발 지진, 나가노의 법칙.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도카라의 법칙. 둘째, 나가노의 법칙. 이두 개의 군발, 도카라의 군발 지진과 나가노의 군발 지진 두 개를 놓고서 우리는 두 개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국의 이 오클라호마 말씀드렸죠? 셰일가스와 석유 채굴 과정에서의 그 폐수 처리 문제 비용이 많아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염수를 넣었어요. 주입을 했는데 그게 지하의 단층을 건드려가지고 오클라호마에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캔사스, 뉴멕시코, 텍사스, 하다못해 저기 그 남부의 그 어디죠? 저기 유타의 솔트렉시티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오클라호마의 군발 지진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대지진이 난 후에 여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아닌 군발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겁니다. 큰 에너지의 분출 없이 꾸준히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느낌이, 이 느낌이 지금 무려 13년에 걸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이 얘기는 대한민국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진의 안전지대입니다. 뭐이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그큰 에너지의 분출 없이 꾸준히 일정 규모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느낌의 지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뭐 군발 지진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군발 지진의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